자, 간만에 또 재미있는 질문 하나 왔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 보죠. 이쪽이 각이 X인데 여기 이등변이라는 표시가 있네요. 여기가 X면 이쪽도 각이 X죠. 그리고 두 각을 더하면 텅빈 곳의 각이 2X가 되는 거고요. 이거 두개 똑같으면 반대쪽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X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네. 이게 직각이야.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이쪽 빨간 거랑 이쪽 빨간 거 더하면 90이잖아요. 90. 그렇지. X랑 2X랑 더하면 90이지. 그러면 3X도 90이지. 그럼 X는 30이야. 끝. X를 그렇게 구하면 좀 편리합니다. 어때요? 아하가 오나요? 응? 그분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되는 거야, 수학은. 그냥 맹목적으로 막 풀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하가 와야 돼요. 아, 이거,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게 또 공부를 좀 재밌게 해주는 요소라니까요. 우리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건 보조선을 잘 그려야 돼요.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파란색 조금 귀퉁이, 그 다음에 이쪽 파란색 귀퉁이, 이쪽 파란색 조금 귀퉁이는 여기가 180이에요. 됐죠? 그리고 이쪽 조금 짜투리 남은 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요거 두개 더하면은 이쪽에 있는 각이 되죠. 뭐 어디다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놓고요. 아니, 이거 조금 이따 할까? 조금 이따 할게요. 분홍색 선을 하나 더 그리면요. 이번에는 여기 분홍색 짜투리 각도, 여기 짜투리 각도, 여기 짜투리 각도 더해서 이것도 180이 되죠. 그지? 그러면 여기 조그만 빨간색이랑 이쪽 조그만 빨간색 남았잖아요. 이거 둘이 더하면 삼각형의 여기 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큰 삼각형을 눈여겨보고 있었을 때 이쪽 빨간색 두개 더하면 이쪽으로 가죠. 하나 더. 하나 더. 뭐 아까 그 남은 거 어디였지? 여기 파란색이랑 이쪽 아, 미안. 여기구나. 이쪽 파란색이랑 요거 이쪽 큰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하면 여기 각으로 오지 않겠어요? 여기 파란색이랑 여기 파란색 더하면 이쪽 각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은 B까지 이제 마저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세개 더하면 180이죠? 짜투리 남은 사람들 다 더하면 180이 나와요. 그러니까 180이 세번 나온 거죠. 38에 24, 326. 300은 0, 382, 31은 3, 네, 540. 곱셈이 서툴러. 아무튼, 자, 540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 이런 식의 사고 방식도 있구나.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발견한 새로운 방법들이 있으면 또막 이렇게 자랑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억도 더잘 나고 다른 사람들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게 있어 라고 발견한 덕분에 또 배울 게 있고 재밌는 게 생긴 거야.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또 다른 방법들이나 재미있는 설명들이 있을 때는 네, 손님한테 막좀 자랑해 주세요.